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둘 다 악마의 손을 잡은 거거든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바스토친이 우주기지 갔을 때 그때 러시아 수호의 첨단 비행기를 유심히 바꾸는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월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정은도 그 욕심이 있겠죠. 폭풍군단이 맞다면 이 부대는 후방 침투하는 부대지 전면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탱크 장갑차에 아포가 없어요. 몸만 간 거거든요. 그 러시아군도 지금 쓸 탄약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서 인민군을 중무장시킨다? 충분한 탄약을 준다? 충분한 보급을 준다?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국정원 정보사가 거기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죠. 인민군들이 투항하거나 탈영하거나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한국으로 귀순할 의사가 있으면 모두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동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리전에는. 왜냐? 자기들 전쟁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싸워라, 러시아를 위해 싸워라. 그냥 푸틴과 김정은만 서로 껴안고 뭐 좋아하는 거 1, 2년 된 거지 갑자기 어떻게 전의가 생깁니까? 북한 쪽에서 접한 첩보로는 파병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전투병력이 아니고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 건설대예요. 계급장단 건설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7총국이 갔다는 게 사실인지 북한 당국이 퍼뜨린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전투부대가 갔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난리칠 테니까.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있고요.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러우전쟁 전선은 사실상 하나예요. 남부회랑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동쪽의 돈바스 지역의 내전지역과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 이건 2024년이거든요. 여기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남한 영토쯤 됩니다. 이게 주전선이에요. 근데 쿠르스크는 그 위에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건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동안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로 러시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미지였는데 영토를 뺏겼잖아요. 거기다 쿠르스크는 러시아인들에게 상징적인 게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밀리다가 이 쿠르스크,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탱크전이거든요. 수천 대의 탱크가 벌판에서 맞붙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주코프 장군, 소련의 명장입니다. 주코프 장군의 휘하에 소련 병력들이 히틀러 탱크 군단을 괴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쿠르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로서는 작은 지역이지만 러시아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남부 지역과 땅을 맞바꿀 수 있어요. 이제 곧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선이 교착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북한과 러시아가 6월에 준군사동맹 조약이라고 불리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정황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군사개입 조항에 상대방이 서로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거든요. 근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입장에서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땅이니까. 그러니까 조약상의 의무 이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 하는 겁니다. 12,000명 정도를 파병을 했다면 당연히 부총참모장 정도는 가야 됩니다. 우리도 월남전 때 최명신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명장이 갔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언어가 다르죠. 북한은 산악지역인데 지금 쿠르스크는 평원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인민군이 국정원 판단대로 폭풍군단이 맞다면 이 부대는 후방 침투하는 부대지 전면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단독작전을 하면은 경보병 여단과 저격병여단은 중화기가 없습니다. 탱크 장갑차에 아포가 없어요. 몸만 간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전선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도 비상시적이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투입된다고 그러면은 인민군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러우 전쟁은 대규모 소모전입니다. 그럼 12,000명 가도 금방 소모될 거예요. 전면전에 투입되면. 그럼 보충병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편제가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컨트롤 타워 가야죠. 그러니까 김영복 정도 부총참모장, 또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인물이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러시아군도 지금 쓸 수 있는 중화기가 부족합니다. 12,000명을 중화기로 무장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러시아군이 지급해도 소총 정도, 탄약 정도일 거거든요. 실탄 정도. 북한군을 중무장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면 러시아가 인민군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일부 나오는 지금 러시아군 감청 얘기 보면 북한군에게 탄약을 줬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지금 쓸 탄약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서 인민군을 중무장시킨다? 충분한 탄약을 준다? 충분한 보급을 준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일단 일각에서 파병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일각에서 뭐 국정원 광고까지도 문제 삼을 정도, 두 주장 다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다라는 것도 극단적인 주장이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극단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 인민군이 파병되는 것 자체는 한 번도 한 번 영향을 미칩니다.
인민군이 일단 가서 이 현대전을 숙지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을 때 그 파병이 될 거로 미군이 그 당시 69년에 최신의 전투기인 F4 팬텀기, 그 당시 이 비행기는 F-35 지금 스텔스기 정도보다 더 위력이 컸어요. 일개 대대를 무상 임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행복하게 동부가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몇 년 있었어요. 그 팬텀 1개 대대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그 21기 전력을 1거에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거든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 바스토친이 우주기지 갔을 때 그때 러시아 수호의 첨단 비행기를 유심히 보는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김정은도 그 욕심이 있겠죠. 그 월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북한도 그걸 노리겠죠.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입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은 인민군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줄 거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핵미사일 ICBM,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저도 북한이 못 먹어요. 더 위험한 건 뭐냐? 재래식 전력, 탱크 장갑자 야포, 그 다음 미사일의 정밀도 향상 이런 것들. 이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모두가 다 우리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파병해야 된다, 이것도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왜 유럽에 가서 대리전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의 전쟁이 어떻게 되죠? 한반도로 전이가 돼요. 여기서도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둘 다 악마의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국정원 정보사가 거기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죠. 정보 획득하고, 그 다음에 만일 인민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을 해서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국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 일단 우크라이나와 연락체계를 긴밀히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두 번째 레드라인은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일단 전투에 참여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세 번째 레드라인은 뭐냐면은 전투에 참여해서 전황을 바꿀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규모의 전사자가 발생하든지. 그러면 이건 또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 되는 걸 막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인민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군과 수십 년간 대치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심리전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민군에 대한 정보예요. 전투에 참여했을 때 전투 정보는 원래 소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민군들이 투항하거나 탈영하거나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한국으로 귀순할 의사가 있으면 모두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 전장에서 의미 없는 희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설득하고 그 다음에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죠. 이 러우 전쟁의 전황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민군의 희생을 줄여서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품으로 또 데려올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솔루션인 거예요. 동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리전에. 왜냐? 자기들 전쟁이 아니잖아요. 인민군은 남녘 통일, 그 다음에 남한 점령,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싸워라, 러시아를 위해 싸워라, 그러면 싸울 의지가 생길 수가 없죠. 북한인들 주민들에게 러시아는 로스케라고 해서 해방 직후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부녀자 희롱하고 이런 많은 사례들 때문에 나쁜 인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인도, 저는 뭐 소련으로 유학 가서 공부했지만 러시아인들을 북한 나라로 취급도 안 해요. 불량국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요즘 말로 케미도 안 맞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 나라를 싸워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인들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영국 가서 프랑스랑 싸우러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럼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푸틴과 김정은만 서로 껴안고 뭐 좋아하는 거 1, 2년 된 거지 갑자기 어떻게 전의가 생깁니까? 거기다가 러우 전쟁은 대규모 소모전이에요.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할 텐데 그 나이 어린 병사들이 그 전쟁의 공포라고 그러면 대규모 탈영도 가능하거든요. 심리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거다. 만일에 전선에 투입된다면. 10월 하순 이제 북한 쪽에서 접한 첩보로는 파병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폭풍군단 전투병력이 아니고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 제7총국은 이제 사회안전성 산하의 공병국이거든요. 건설대예요. 계급장단 건설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러시아에 많이 파견됐어요. 러우전쟁 이전에도 제7총국 공병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걸, 거기 아파트 공사하는 걸 제가 관여하는 탈북자 NGO에서 사진도 찍어온 적이 있어요, 촬영도. 그런데 이 제7총국이 갔다는 게 사실인지 북한 당국이 퍼뜨린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전투부대가 갔다 그러면 부모들이 난리칠 테니까. 북한 내부에는 건설대, 쉽게 말하면 공병국이 갔다, 이렇게 현재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은 절박하니까 병력을 받았을 수 있어요. 김정은으로서는 외화도 벌고 무기 기술도 전수받고 첨단 무기도 받고 실전 경험도 쌓고 러시아와의 어떤 동맹관계도 강하고 다목적이죠. 그러나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북한도 하나 자녀 하나 낳거든요. 자기 자식이 수없이 죽어갔다 그러면 의미 없이 죽어갔다 그러면 부모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인민군들에게 자유국가거든요. 배식도 배급도 좋고. 그럼 그 자유의 물결, 자유의 맛을 본 병사들이 수없이 많이 교대가 되면 수만 명이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 왜 체제 변화에 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대한민국하고는 같은 민족 아니고 통일 안 한다고 선을 그어놓고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해서 인민들을,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김정은은 전략적인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푸틴으로서는 큰 빚을 지는 셈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가를 푸틴은 줘야 될 거다. 아마 준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재래식 관련 군사기술들, 아니면 러브전쟁 이후에 북한 공군 현대화, 북한 공군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S-27에서 S-35결의 어떤 현대적인 전투기들, 4세대 전투기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살상무기가 가면 그 살상무기 인민군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럼 대리전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로 전이가 되죠.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되거든요. 북방 의격 공간을. 그러니까 살상무기는 마지막 카드다. 러우 전쟁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인민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마무리가 길 수 있어요. 한국전쟁 때도 3년 중에 2년은 휴전협상이었어요. 그 고지전으로 계속 거기서 희생당했거든요. 러우전쟁도 그런 양상일 거다. 이미 선선은 교착이 됐어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되든 전쟁 격화보다는 휴전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다 지쳤으니까. 거기다가 가을이 들어섰으니까 라스푸티차, 이제 땅이 진창으로 변해서 중장비들이 못 움직이고, 겨울이 되면 이제 러시아의 제일 유명한 장군께서 오십니다. 동장군. 그럼 전쟁을 되게 전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문인 거예요. 미국 대선이 있고 이 라스푸티차 동장군이 오는데 왜 인민군이 파병이 됐을까? 전투병력이 좀 더 확실한 징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